책도 뭐 1판이 있고 2판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뭐 다 갖고 왔는데 뭐 색깔이 달라졌고 뭐 두께가 좀 달라지긴 했는데 하여튼 뭐 대세 지장은 없습니다. 뭐 2판이 원칙이지만 뭐 혹시 누구한테 이제 받아가지고 1판 갖고 있다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방법이 다 있을 테니까 나중에 그건 얘기하고 어쨌든 뭐 두께는 좀 달라졌지만은 뭐 요거 요 색깔 연두색 요거로 듣는 게 원칙이지만 혹시 내가 공짜로 누구한테 받은 거 있다 이거로 들어도 뭐 상관은 크게 없어요. 그럼 이제 요거에 맨 앞에 보면은 뭐 제 소개 나와 있는데 제 뭐 강의를 뭐 다른 쪽에서부터 해서 전체 한 7년 동안 했는데 요 책에 표지 있는 거 갖고 제 소개를 하기는 난생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뭐 사람도 없고 해서 뭐 뻘쭘해서 요거를 이제 보자 이거예요. 뭐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저는 뭐 앞에 뭐 학교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뭐 회계사하고 이제 세무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3.1 회계법인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3.1 회계법인이라는 데를 쭉 근무하다가 4년 전에 퇴사를 해서 지금은 조그만 유진 회계법인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갖 강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세무사 단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감정평가사도 하고 조만간 이제 회계사 단계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회계적 모든 강의를 많이 하고 그다음 뭐 국세청 뭐 금융연수 뭐 이렇게 자리가 부족해서 뭐 다 쓰지 못했지만 꽤 많은 강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정도. 그리고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자면은 제 이메일 주소. 예, 후또이@hotmail.net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을 하시고. 네, 질문. 뭐 개인적인 뭐 질문도 상관없지만 뭐 당연히 우리 수업 내용 질문하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회계와 관련된 수업 외적인 질문도 가끔 하신 분도 있는데 질문하실 때 여기다가 하시라. 물론 인스티비라는 또 사이트에 질문란도 있지만 거긴 제가 솔직히 말하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답장이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요 이메일 한메일 여기는 뭐 제가 실시간으로 들어가요. 한 3, 4시간에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뭐 모든 일을 다 여기서 제가 뭐 주도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로 이따 질문하시면 이제 한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제가 답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후또이 HU예요. TTOI 네, 됐습니다. 그래서 뭐 소개는 요 정도만 하고 바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재 1페이지부터죠. 회계 개념 봅시다. 뭐 여기에 연습 문제가 뭐 객관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는 아시죠. 2차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식이고 여기 이제 회계 원리기 때문에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알 게 뭐야. 그래서 우리는 회계의 기초 개념을 여기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아까 뭐 재무회계에서 85점 나온다고 했지만은 회계 원리는 그럼 몇 점이 나오는 거냐? 어쨌든 회계 원리가 다 재무회계인 거야, 사실상. 그래서 이제 회계 원리가 재무회계 전 단계 기초 과정을 이제 묶어 놓은 것이지 뭐 회계 원리가 그럼 몇 점이고 재무회계 몇 점이 이게 아니라 어차피 재무회계 85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행이 안 돼 있으면 뭐 재무회계를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2단계 기본이라는 기본 이론의 재무회계 거의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몇 점과 상관없이 당연히 이거 필수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예, 그리고 뭐 말로 시험에는 이제 안 나와요. 우리가 계산 문제만 나오다가 요번에 최초로 말 문제가 뭐 나왔어요. 근데 말 문제는 처음으로 지금 나왔는데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서 올해도 비록 출제가 됐었지만 말 문제는 안 나온다고 가정하고 시험을 그렇게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예, 뭐 말 문제 안 나오고 계산 문제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합시다. 1페이지 뭐 회계 정의가 나온 거예요. 뭐 회계란 해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그냥 참고 사항이죠. 회계 정의. 영어를 바로 썼는데 FS 이게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당연히 뭔지 모르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 누구한테 전달하냐? 오늘 영어 많이 쓰네요. 정보 이용자한테 회계의 뭐 이해관계자 또는 뭐 정보 이용자. 뭐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뭐 회계를 배우니까 뭐 회계 정의부터는 설명했습니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말 문제는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뭐 한 번 나왔지만 무시할 거예요. 재무제표가 뭐 F에서 뭐 줄임말 뭐 Financial Statement인데 뭐 지금은 뭐 필요 없고 나중에 또 나와요. 어떨 때 오늘 뭐 중간에 나올 텐데 이 재무 숫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표예요. 제가 이게 하여튼 용어들이 다 한자어예요. 회계 용어들이 다 한자어인데 숫자 관련한 여러 가지 표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재무 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 부기, 예? 부기. 부기인데 물론 뜻은 모르죠. 이게 뜻은 장부 기입이에요. 하여튼 뭐 어떤 회계 장부를 작성하는 거. 근데 그게 회계 정의가 아니라 거기다가 이 재무제표를 보는 자, 걔네들이 이제 정보 이용자입니다. 물론 좀 많겠죠. 뭐 주주, 채권자, 뭐 국가, 뭐 다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걔들한테 그 전달하는 과정 자체를 다 회계 정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몰라도 전혀 뭐 대세 지장 없지만 그래도 회계 첫 시간인데 뭐 정의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따라서의 회계란 해서 정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까지 두 줄에서 네 줄까지가 그 회계 정의를 써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뭐 더 포괄적인 내용이더라.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더라.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단락의 굵은색에 쉽게 말하자면 회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재무 정보를 생성하고 전달하는 것을 회계다라고 한다. 라는 거, 그 재무 정보를 생성하는 게 뭐 제가 말했던 재무제표 작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전달하는 거, 뭐 이해관계자들한테. 그래서 거기 뭐 박스에도 회계 경영 활동을 기록하고 요약한다. 그게 이제 재무제표 작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전달. 역시 이 재무제표를 이해관계자들한테 전달하는 건데, 뭐 주주 채권자 등이 이런 걸 보고 의사결정 잘 하도록 우리가 전달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숫자 좋네, 이익 좋네, 매출 좋네, 그러니까 주식 사야겠다 이런 것들 이게 뭐 다 의사결정. 뭐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은행 같은 애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채권자가 될 텐데 이 은행들에서 역시 재무제표 딱 보고 와 이 재무제표 형 정말 엉망이네,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겠다 이런 의사결정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이용자는 수없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뭐 주주 채권자 등이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2페이지 거기 이제 박스에 이해관계자가 나왔는데 이해관계자가 정부 이용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경영자 뭐 당연히 보겠죠. 자기 건데 자기 회사인데 뭐 주주 채권자 뭐 종업원도 볼 수 있겠죠. 뭐 종업원들이 역시 재무제표 뭐 알아야만 볼 수 있는 거겠지만 딱 보고 야 이 회사 이익이 전년도 대비 늘었네 우리 회사가 야 보너스 더 주겠네 또는 뭐 연봉이 오르겠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정부 이용자들이 이 재무제표를 보는 목적들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뭐 다 그냥 상식적인 얘기들이고.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맨 밑에 세 줄 이제 굵은색 돼 있는데 그 회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재무회계가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관리회계가 있는데 물론 3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뭐 써 있죠. 또 재무회계, 관리회계에서 아주 뭐 자세하게 우리가 볼 건 아니고 핵심만 얘기하면은 재무회계는 거기 뭐 나왔으니까 그냥 읽읍시다. 중에 있으면 제가 써드렸겠지만 이 페이지에 핵심이 간단하게 있죠. 이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재무회계는 외부의 이해관계자들한테 재무정보 제공하는 것이다. 일단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관리회계는 주요 경영진과 같은 회사 내부 이용자들한테 밑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키워드가 지금 내부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정보 이용자들이 그 이해관계자 같은 거니까 외부 내부 회사 내부 회사 내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회계 원리는 아까 말했지만 재무회계 그냥 기초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키워드는 외부, 외부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이제 주주 채권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걔네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도록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아까 회계다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회계가 이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고 그럼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그럼 내부 정보 이용자라면 이제 회사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뭐 CEO들 또는 뭐 관리자급들, 그래서 뭐 차장, 부장 이런 높으신 분들이 역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할 때 보는 회계를 관리회계다라고 하는데 이 관리라는 단어를 아까 한번 봤는데 어디서 봤었냐면 제가 아까 재소개할 때 뭐 과정에는 뭐 재무회계가 있고 관리회계, 원가관리다라고 했는데 그 원가관리의 그 관리 그게 그거예요. 뭐 지금은 하도 의미 없지만 요 원가가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 원가 계산하고 요 관리가 이제 의사결정하는 회계를 얘기해요. 물론 조금 살을 붙이면 내부 의사결정하는 회계. 그래서
요 원가 관리에게 요 관리가 내부 의사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품 원가 계산에서 내부 의사 결정하는 거.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주문 들어왔는데 받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의사 결정. 조금 더 느낌이 없으면 하나 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손익분기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몇 개 팔아야 똔똔이 되냐, 이익이 똔똔이 되냐, 몇 개 팔아야 뭐 목표 이익이 달성되냐, 뭐 이런 게 다 의사결정 회계입니다. 어쨌든 제 회계 종류에는 재무회계하고 뭐 관리회계가 있다. 관리회계는 회사 내부적으로 쓰는 회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는 외부 공시용 재무제표인 그 재무회계를 배우는 것이죠. 남들이 이런 거 의사결정하도록 뭐 참고하라고 줘요. 참고하는 목적의 회계가 재무회계고, 관리회계는 회사 내부적으로 뭐 쓰는 회계니까 뭐 대세 지장은 없는 거죠. 어쨌든 그 3페이지에 그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복잡하게 나왔지만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고 뭐 복습 한번 하고 나중부터는 안 봐도 됩니다. 이 회계원리 과정은 1회독하고 바로 중급회계, 재무회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1회독하고 재무회계인데 사실 거기도 뭐 중급회계, 고급회계가 있습니다만 말로 하죠. 고급회계는 제가 아까도 언급 안 했잖아요. 고급회계가 어차피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재무회계에는 이제 중급, 고급이 있지만 중급회계 공부하는 것이고, 흔히 말한 중급회계는 재무회계에 뭐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여기 3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 재무회계랑 관리회계가 있는데, 재무회계 두 번째 박스 보시면 목적, 기업 외부 공표 목적 돼 있죠. 관리회계는 뭐 내부 관리 목적, 내부 의사결정이다. 이미 다 얘기한 것들이고요. 한두 가지만 더 보시면, 재무회계는 뭐 왼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 정보 유형 쪽 보시면, 이런 거 안 봐도 상관없어요. 법규나 규정에 따른다. 안 지키면 불이익을 달한다. 왜냐면 외부 공시용 재무제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무제표가 외부 공시용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가 재무회계인데, 그런 거는 다 어느 정도 룰이 다 있다는 거죠. 룰이 다 있고, 그걸 안 지키면 불이익이 있다. 근데 관리회계는 뭐 내부적으로 쓰는 거니까 정보 이용자 요구에 따라서 다양하다. 물론 전 그 정보 이용자가 내부의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건 뭐 내부 사람들, 회사 사람들이 알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정보 유형 뭐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들끼리 알아서 쓰는 것이다. 재무회계 왼쪽에 그 역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정보 속성, 과거 어떤 활동의 결과다. 관리회계는 뭐 과거, 현재, 미래다. 그래서 뭐 다양하다라는 것인데, 뭐 관리회계는 역시 뭐 계속적으로 뭐 정해져 있는 거 틀은 없다 이건데, 재무회계는 이 과거라고 하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년치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가 하나도 공부하지 않았지만 2017년 말에 재무제표 볼 텐데, 그럼 결국 1년치 어떤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2017년 1월 1일부터 뭐 12월 말까지 우리가 장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과거 정보만 있지 미래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2017년 말에 봤을 때는 그 1년치가 다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 뭐 이 회사 좋아질 거예요, 나빠질 거예요,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과거의 결과치를 그냥 보여줄 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무회계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말로 돼 있는 거 봐서는 조금 이제 느낌이 없을 수도 있지만, 바로 이제 숫자 들어가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뭐 이해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산정 중이 왼쪽에 역시 재무회계 쪽 보시면 뭐 연간 반기 분기에서 뭔가 정해져 있다. 뭐 주로 뭐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가 공표가 될 텐데 그게 뭐 다 정해져 있다. 관리회계는 뭐 필요할 때마다 또는 요구할 때마다 회사 내부 사람들이 알아서 뭐 CEO가 달라고 하면은 뭐 계속적으로 어떤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역시 관리회계는 뭐 내부 사설정 회계이기 때문에 뭐 정해질 룰이 없다. 뭐 다양하다 여러 가지가. 근데 재무회계는 딱딱 뭔가 룰이 있고 안 지키면 문제가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과거 사건의 정보만 있는 것이지 뭐 미래에 뭐 좋아질 거예요, 나빠질 거예요 이런 정보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다음 이제 4페이지. 4페이지. 뭐 1장은 역시 뭐 제목에도 나왔지만 회계 개념, 그래서 뭔가 기초 개념이고 서론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아주 뭐 숫자가 아직 잘 안 나오고 있죠. 이제 숫자를 봐야 좀 회계다운 회계가 나올 텐데, 4페이지 제목에 보시면 회계 정보 전달의 수단 재무제표 나와 있죠.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양식으로 재무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재무제표를 사용한다. 기업 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에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갭 이렇게 할까 갭. 여기 이제 기업 회계 기준입니다. 물론 나중에 나와요. 영어. 이거 이제 영어 약자인데, 뭐, 지금 설명, 필기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일반적으로 뭐 인정된 회계원칙의 줄임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우리가 흔히 회계를 아는 사람들끼리 뭐 갭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아, 기업 회계 기준을 얘기하는구나. 갭이 무슨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 배웠고 방금 도표에서 봤지만 뭔가 정해진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룰을 갖다가 이제 기업회계 기준이 있다라고 하고 모든 회사가 다 똑같은 양식을 쓰는 거죠. 뭐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그 다음에 1번 바로 나오죠. 아유 제가 좀 이따 나온다고 했는데 바로 나오네. 1번 네모에 기업회계 기준에서 뭐 generally accepted 해서 쭉 나오죠. 응? 앞 글자 딴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은 그게 기업회계 기준이고요. 세 줄 내려가시면 역시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회사든지 동일한 기업회계 기준을 사용해야 된다. 다 똑같이 사용해야 되겠죠. 당연히 룰은 다 똑같다. 5페이지 가시면 재무제표의 종류가 밑에 박스에 나오죠. 무려 다섯 가지. 아, 그리고 그 네 개를 앞에 묶어보세요. 어딘지 알죠? 5페이지 밑에 박스. 네 개 묶으시고, 이렇게 주석이 있는데, 요 네 개 묶은 다음에, 기본 재무제표. 제가 아까 FS가 재무제표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기본이고, 그 다음 기본 재무제표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이 주석사항이에요. 추가적인 설명. 그게 주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석사항은 책으로 치면 각주 같은 거죠. 책에 맨 밑에 뭐 참고용으로 나오잖아요. 다만, 그러니까, 실제 재무제표가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얘네들은 뭐 메인 재무제표다, 기본이다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다만, 이 재무제표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게 주석이에요. 책의 각 줄은 몇 줄 안 되지만, 재무제표 숫자만 박혀 있으면 별로 없죠.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매출 뭐 100억 써 있는데 여기다 뭐 주석 3번을 봐라. 그럼 이제 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죠. 뭐가 있는지는 뭐 보기 전까지 모르죠. 회사가 알아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정부 이용자들한테 역시 참고하라고 관련된 정보 꼭 필요한 정보를 이제 주는 것인데 뭐가 써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주석인데 걔도 재무제표다. 그럼 앞에 네 개는 지금 뭐 설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뭐 무방할 정도로 우리는 지금 배운 게 없다.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에 대한 표다. 그쵸? 느낌이 없죠? 이 재무상태라는 게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재산상태는 뭐냐? 역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또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건데 하여튼 어떤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걸 얘기한다. 혹시 이 회계 원리를 들었는데 내가 20년 전에 또 15년 전에 회계 공부했다. 그래서 이거 못 봤던 단어인데 그때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했어요. 물론 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몇 년 전까지는 썼었어요. 그러다가 정식 용어가 이게 바뀐 거예요. 몇 년 전에 재무상태표로.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 대차대조표가 용어가 몇 년 전에 바뀐 겁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게 재무상태표고 그다음 포괄손익계산서 손익 뭔가 장사에요. 거기 일정 기간에 뭐 재무성과 재무성과라는 거는 이제 영업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1년 동안의 장사의 내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제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 공부할 것들이니까. 저희 회사 재무상태표는 아까 말했지만 재산상태였고 현금운용표는 뭔지 모르지만 딱 느낌은 오죠. 어떤 현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인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뭐 그 정도. 자본변동표도 뭔지 모르지만 역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인가 보다. 하여튼 뭐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더라.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 다 당연히 다 학습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다음 6페이지로 가셔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 1교시에 그래도 뭔가 좀 한 느낌이 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뭐 굉장히 서론적인 얘기였는데 이제 좀 회계다운 회계를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제가 칠판에다가 설명할 텐데 한 세 가지 정도를 동시에 설명을 할 겁니다. 일단 기업 활동의 3단계. 그러니까 뭐 하여튼 3개 정도 뭐가 있겠죠. 그리고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인데 정식 이름은 포괄손익계산서죠. 이제 관계. 물론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그 각각의 중간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또 설명하겠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설명한다는 얘기가 하여튼 뭐 3단계라는 게 있고 관계가 있고 그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있는데 재무제표 요소 거기까지 하면 이제 하여튼 뭐 세 가지가 동시에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냥 쭉 들으시면 뭔 소리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X1년도 재무상태표다라고 해보죠. 제가 또 X1년도 쓰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야 X가 뭐냐?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2017년 뭐 1월 1일 초라고 써야지 초를 빼먹었네.
뭐 2017년 1월 1일 뭐 또는 뭐 2018년 1월 1일 뭐 2019년 1월 1일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편의상 그냥 X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에 자산 이렇게 생겼어요. 부채, 자본 일단 써놓고 설명. 그다음에 여기는 또 X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뭔지 알죠? 뭐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뭐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 뭐 그거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포괄 손익계산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수익, 비용, 이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해보죠. 기업 활동의 3단계인데 일단 1단계 재무 활동. 이게 이제 자금 조달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부채와 자본 측면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볼까요? 만약에 빨간색이 칠판에 나올려나?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이게 칠판에 잘 안 나올까봐 여기는 뭐 제 기억에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또 빨간색 쓰면 글씨가 아예 안 보이는데 여기는 나온 것 같으니까 설명해보죠. 만약에 은행한테 돈을 빌렸다. 우리는 지금 기업 설립 당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설립할 때부터 기업을 설립할 때 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CEO들이 기업 설립할 때 자기 돈 있으면 뭐 좋겠지만 없어도 어차피 자금 조달이라는 걸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금 조달은 뭐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은행한테 빌리는 게 제일 대표적입니다. 어쨌든 은행한테 돈을 뭐 100억을 빌렸다. 그럼 차입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차입금 100억 하면서 당연히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 100억이 생기는데 정확하게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이익의 뜻을 모르지만 일단은 은행한테 돈 빌리면 차입금이란 부채가 생기고 현금이란 자산이 생긴다는 느낌은 알죠. 느낌은 뜻은 모르지만 그래서 금융기관에 빌리는 거를 차입금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금 용어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계정이라는 게 있고요. 계정 감옥이라는 게 있어요. 계정 감옥. 계정에는 지금 이제 보이는 단어처럼 한꺼번에 다 설명하니까 제가 이것만 해도 한 20분 걸려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이게 이제 계정입니다. 야 여기 이익도 있는데 그냥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결과물이지 어떤 뭐 계정이라는 말을 쓰진 않아요. 이 계정은 소속을 얘기해요. 소속. 계정 과목은 여기 있는 뭐 빨간색들 그 이름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썼으니까 뭐 현금이라든가 뭐 차입금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매출 뭐 이런 것들이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계정 속에 계정 과목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됐고 그래서 제가 무의식적으로 뭐 계정 과목 이런 말을 쓸 텐데 이제는 알아먹으셔야 되겠다. 계정은 딱 다섯 가지고 소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소속 속에 그 각각의 이름들이 계정 과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또 빌리는 데가 하나 더 있죠. 주주한테 돈을 빌렸다. 자본금 이렇게 합니다. 주주한테 한 200억 빌렸어. 우리가 주주한테 빌린 것 같다가 주주한테 빌렸다 이렇게 유치하게 안 하고 주식 발행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주주가 회사의 주인인데 하여튼 그 주인들한테 200억을 조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을 주는 거죠. 주식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당연히 뭐 그럼 현금이 300억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만 사업체를 꾸리겠다. 회사 이제 그만두고 사업을 이제 시작했어. 조그만 뭐 장사를 시작했다. 그 우리가 내 돈, 나의 종잣돈 얼마 갖고 시작한다. 그게 이제 자본금 이렇게 하잖아요. 내 종잣돈, 나의 진짜 재산.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어차피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주한테 조달했다. 그러니까 주주라는 주인이 회사라는 껍데기한테 돈을 맡겼다라는 그런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주한테 200억 빌렸다 했지만 200억 자본금 이렇게 썼죠. 자본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업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업을 시작했어. 그럼 내가 처음에 내 종잣돈 200억 받고 시작했어. 200억을 회사라는 그 껍데기한테 맡기고 이제 시작한 것인데 그게 나의 진짜 재산 자본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금이 그냥 주주가 출자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200억을
주식 발행했다. 200억으로 자금 조달했다. 주식으로 조달했다. 이런 말을 쓰지만 주주는 200억을 맡겼다. 200억을 이제 출자했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다 같은 거죠. 또 어려운 용어로는 지금 몰라도 되지만 유상증자했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유상증자가 200억을 주식으로 조달해서 그렇죠? 주주한테 주식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발행했다. 유상증자했다. 주주가 출자했다. 다 똑같은 말. 다시 주식 발행했다. 유상증자했다. 주주가 출자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뭐 상황은 주주한테 주인한테 200억 빌려가지고 주주한테 종이 쪼가리 껍데기 주식을 주는 것이죠. 어쨌든 조달하는 주체가 이렇게 채권자 쪽과 관련된 거예요. 채권자. 또 조달하는 주체가 주주한테도 있죠. 그래서 이 부채는 채권자 쪽과 관련됐고 자본은 주주 쪽과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고 그렇다고 하면 돈을 빌려준 자가 채권자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당연히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주주는 제가 말했지만 이 자본은 주주 쪽과 관련돼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금을 조달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쯤 되면은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를 이제 설명을 할 때가 이제는 됐죠. 좀 어느 정도 조금은 익숙해졌을 테니까 정의 간단하게 말하면 이 자산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역시 부채도 간단하게 말하면 빚.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느낌이 이랬었잖아요. 자본은 역시 간단하게 말하면 나의 진짜 재산. 재산이라는 단어가 지금 두 군데 등장했는데 여기 자산에도 재산이 있고 자본에도 재산이 있죠.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미래에 어떤 권리가 유입되는 거 그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개념 잡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면 자산이 재산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다만 이제 회계적인 용어로 좀 더 세련되게 얘기하면은 자산의 정의가 어떤 미래의 권리가 유입되는 것이고 부채는 역시 세련되게 얘기하면 미래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권리고 여기는 의무인데 대부분의 권리 의무는 현금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래에 돈 들어와요. 이건 미래에 돈 나가요.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뭐 맞는 얘기죠. 한 90% 이상의 확률로. 그래서 이제 부채니까 빚이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자산이니까 뭐 재산이라는 느낌도 있는데 정확한 정의로 하면 그렇다. 자본은 나의 진짜 재산.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정의는 역시 자산 빼기 부채.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감잡으려고 간단하게 썼지만 정의로 하면 우리 실제 회계의 정의로 하면은 이게 다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이 박스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지금 해보죠 뭐. 은행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차입금 현금 꽂히고 주주한테 돈 빌려서 자본금 현금 꽂혀서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됐겠죠. 그래서 부채니까 그래 나갈 돈 미래 돈 나간다 맞죠 그죠? 은행한테 100억 빌렸으니까 미래 100억 갚는 거 맞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자산 빼기 부채인데 일단 나의 재산에서 남의 재산 뺀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숫자로 봤을 때도 자산이 지금 300억이고 뭐 부채가 100억이고 자본은 200억 숫자로도 맞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재산이 300억 있지만 남의 재산인 부채가 100억이 있으니까 나의 진짜 재산은 200억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하고 자산을 회계 모르는 사람들은 막 혼용해서 막 쓰는데 실제로 뭐 경제 신문 기자들도 그런데 정확하게는 자산과 자본은 다르다. 그래서 자본은 얘도 재산이긴 한데 부채를 뺀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을 쓰죠. 뭐 회계에서는 뭐 쓰긴 쓰지만 뭐 잘 안 쓰지만 이제 순자산이라는 말을 쓰죠. 회계에서도 뭐 쓰긴 써요. 근데 뉴스에서는 자본이라는 용어보다는 순자산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순수한 자산이다. 순수한. 그 얘기는 재산인데 부채 뺀 것이다. 다시 자산 빼기 부채를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순자가 들어가면은 영어로 하면 이제 네트. 뭔가 뺄 거 다 뺀 뒤에 숫자. 순수한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순수한 자산이 얼마냐. 뭐 이런 통계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위 1%의 한 가구당 순자산이 얼마냐. 생각보다 작은데 한 우리 뭐 100억, 1000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 17억, 18억이면은 우리나라 상위 1%의 한 가구당 순자산 평균치, 커트라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은데 어쨌든
뭐 통계치니까 맞겠죠. 그래서 뭐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그런 통계가 계속 나오는데 확실한 건 20억을 안 넘는다. 근데 그 20억이 안 넘는데 그 자산은 그러니까 여기는 한 17억 나올 때 여기 한 22억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여기 한 5억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왜냐면 자본이 자산 빼기 부채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다시 써드릴까? 자산 빼기 부채가 지금 자본이, 자본의 정의를 쓴 거죠. 이게 지금 정의입니다. 짧게 쓴 게 아니라 이게 정의예요. 그럼 다시 쓰면 이렇게도 되겠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과 같다. 이것도 당연히 성립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위 1%의 순자산이 한 17억쯤 되고, 여기가 17억, 부채는 한 5억쯤 되고, 자산은 22억. 그러니까 그들이 내 건물이 22억이 있어. 근데 은행 빚이 5억이야. 그럼 내 자기의 진짜 재산은 17억. 느낌이 좀 오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언제나 성립되는 거예요. 뭐 이거랑 이거랑 뭐 같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자본의 정의는 이렇다. 나의 재산에서 남의 재산 뺀 나의 진짜 재산이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활동의 3단계에서 고작 하나 했어요. 뭐 용어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일단 재무 활동 하나 했고 그랬을 때 재무 제표 이렇게 된다. 2단계 이제 투자 활동입니다. 투자 활동은 어떤 자산의 취득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의 어떤 취득과 관련된 활동.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자산 쪽이 키워드다. 그럼 투자 활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현금 조달해서 그 자금을 조달해서 300억 생겼는데 이거 갖고 건물 사고 토지 사고 기계 사고 이런 게 다 투자 활동입니다. 그래서 물론 주식도 살 수 있고 채권도 살 수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투자해도 어차피 처음에 자산 300억하고 똑같다. 그 제 얘기가 뭐냐면 투자를 했다. 어떤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했을 때 자산 총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현금 300억 있는데 건물 300억을 샀어. 그럼 건물 300억이라는 자산이 생기지만 현금 300억 자산이 빠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똔똔이 되겠죠. 그래서 제 얘기가 야 이거 건물도 사고 토지도 사고 뭐 여유자금 있으면 주식도 사고 뭐 채권도 살 수 있고 그래서 당연히 현금도 일부 갖고 있어야 되겠죠. 다 합쳐봐야 300억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도 자산 총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자산의 내역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산은 키워드가 어떤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활동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산은 투자의 내역이다. 투자의 내역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방금 자금 조달한 현금 갖고 어떤 자산을 취득한 내역이다. 그리고 부채 자본을 한마디로 하면 뭐야? 그럼 보시다시피 자금 조달 증명과 관련돼 있어. 자산은 어떤 투자의 내역과 관련돼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3단계가 영업활동이에요. 장사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이 영업활동은 손익계산서에 수익하고 비용 측면과 관련되어 있죠. 장사를 하는 활동을 영업활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만약에 50억 벌고 30억의 비용이 나왔어. 그래서 이익은 20억이야. 역시 회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이겠죠. 그래서 수익하고 이익을 잘 헷갈려하고 잘 모르고 혼용해서 막 쓰는데 수익은 정확한 지금 정의는 못합니다. 정의는 우리가 다담 하여튼 오늘 하는데 하여튼 지금은 못해요. 어떤 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한 2교시나 3교시 정도면 이제 할 겁니다. 어쨌든 매출 같은 거 간단하게 몇 개만 써보죠. 매출 같은 거 이자 수익 같은 거 느낌이 오죠. 비용은 뭐 대충 느낌이 오죠. 뭐 급여 같은 거, 뭐 이자 비용 같은 거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그 지출액이다라고 일단은 생각하시고 거기서 뺀 게 이익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야. 뭐 그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렵진 않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이제 장사의 내역인데 설명 일단은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한 세 가지 정도 더 설명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얘는 기간 개념이에요. 기간 개념. 재무상태표는 X년 추첫째는 이제 시점 개념, 시점 개념. 당연한 거예요.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야, 건물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얼마야? 표현이 어색하지, 그쵸? 말이 안 돼. 내 빚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빚이 얼마야? 왜냐면 계속 바뀌니까 말이 안 되고, 그냥 어떤 시점에 내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야? 그게 더 적합한 표현이야. 재무상태표는 딱딱 시점 개념인데. 근데 이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를 뭐 줄이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손익계산서는 매출이 12월 말 매출이 얼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년 내내 매출이 찍을 텐데,
급여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거는 어떤 기간 개념이 당연히 정부 이용자한테 더 관련 있는 정보가 되겠죠. 더 의미 있는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1년 동안의 장사의 내역이니까 당연히 기간 개념이 필요하고 이건 이제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기 때문에 자산부채 자본의 어떤 시점, 그 시점에 자산부채 자본이 얼마냐, 그게 더 의미 있는 정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예, 남은 건 딱 하나고 그게 1년도 말에 재무 상태표. 관계를 설명한다고 했죠. 그 관계가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써놓고. 아까는 부채가 아까 얼마 있었냐면은 좀 지저분하지만 여기 이제 100억, 자본은 200억, 그리고 자산은 300억이었습니다.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20억 벌어들였는데 요 20억을 갖다가 요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당기 순이익 이렇게 합니다. 당기에 발생한 이익, 역시 순수한 이익, 뭔가 순이 들어가면은 뺀 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용을 뺀 이익, 그냥 뭐 말 그대로 순수한 이익. 그래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을 갖다가 당기 순이익 이런 말을 씁니다. 20억 벌어들였기 때문에 재산이 20억 늘어야 되는 거예요. 재산이 당연한 거죠. 20억 벌었으니까. 그리고 재산을 나타내는 놈이 자산하고 자본입니다. 그래서 얘는 재산, 얘는 나의 진짜 재산에서 부채가 일정하다고 생각할 때, 가정할 때 두 개가 20억씩 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채가 그대로 100억이다라고 한다면은 얘도 20억이 늘고 얘도 20억이 는다. 그래서 자산은 1년 뒤에 320억이 돼 있을 것이고 얘는 1년 뒤에 220억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역시나 1년 뒤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성립이 하는 것이고 제가 언제나 성립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아, 야, 그럼 1년 뒤면은 X1년 초에 1년 뒤면 X2년 초지 왜 1년도 말이냐? 1년도 말하면 뭡니까? 역시 2017년 또는 뭐 18년, 19년, 12월 3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회계에서는 이 재무상태표 쪽에서 연도 말이 다음 초로 그대로 2월 됩니다. 고스란히 그 숫자가 2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내 건물이 뭐 2018년 12월 말에 100억이 있었어. 그럼 내년 초에도 당연히 100억이죠. 그쵸? 그대로 이제 같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 말 이렇게 썼는데 뭐 1년 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X1년 말은 어차피 2년 초랑 같다라고 방금 제가 얘기한 거죠.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이 자본을 이렇게 또 표시해요. 처음에 주주가 출자한 거 갖다가 주주가 출자한 거 자본금이다라고 했죠. 뭐 별다른 얘기 없었으니까 그대로 가고 20억 벌어들인 걸 갖다가 당기 순익도 이렇게 안 쓰고요. 이익잉여금 이렇게 씁니다. 이름을 바꿔줘요. 뭐 어차피 다 약속이겠지만 뭐 굳이 뭐 이렇게 다르게 할 필요는 없었지 않느냐 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얘는 당기 순이익의 합계입니다. 우리 이제 합계를 갖다가 고등학생들 이제 시그마 이렇게 쓰잖아요. 시그마 합계. 하여튼 당기 순이익의 합계. 그게 이익여금의 실체예요. 네, 한 3, 4분만 더 설명하고 이번 시간 마칠 텐데 다 설명했고 그럼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기 X1년도고 여기 X2년도예요. 여기 당기 순이익이라고 채울 거죠. 여기가 만약 300억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00억이야. 그럼 2년도 말에는 2년도 말에는 이익여금이 100억 이렇게 100억. 당기 순이익 합계가 이익여금 어떤 건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재무 상태표는 이제 보시다시피 또 설명하는 게 있죠. 보시다시피 이 재무 상태표는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야 되겠다. 그 재무 상태표는 이제 시점 개념이다라는 것도 있고 또 누적 개념이다. 누적. 그리고 얘는 손익 계산서는 기간 개념이라는 것도 있고 단기 개념이다. 그러니까 누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 이 소리는 또 제가 이익여금이 단기 순이익의 합계다라고 했었죠. 단기 순이익 합계.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실제로 2년도 말에는 두 개 더하면은 100억이 되겠죠. 이익여금이. 2년도 말에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뭐 누적이다, 단기다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건물이 2018년 말에 100억이 있었어. 19년 초가 된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죠. 계속 이제 그 100억에서 플러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재산이니까. 재산이 1년 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손익계산서, 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없어지는 거죠. 내가
2018년에 매출 50억 찍었어. 19년 된다고?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9년 되면은 그때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지 이게 뭐 누적적으로 쌓이는 건 아니죠. 그렇죠? 다만 그냥 없어지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단기 손익이 알맹이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익여금 쪽으로 그렇게 해서 쏙 알맹이 들어가면서 이제 걔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제목을 뭐 재무상 대표하고 아까 포괄손익계 써서 관계다라고 했는데 뭐 굳이 저거를 그럼 정리를 말로 하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포괄손익계산서가 뭐 짧게 하면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냥 제가 손익계산서라고 할게요. 그냥 이 손익계산서가 재무상 대표와 재무상 대표의 연결고리 역할이다. 어떻게 당기순익이 이익여금 쪽으로 들어가면서 연결을 해준다. 그러면서 걔는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회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물론 용어들이 많고 하여튼 뭐 짜증나는 건데 용어들이 참 다양하고 해서 그건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해줄 일이고. 이게 뭐 나의 연봉이다. 그래, 내 연봉이 50억인데 카드값이 30억이야. 1년 동안 20억 벌었잖아. 그럼 당연히 자산하고 자본이 둘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둘 다 재산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물론 부채가 일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은 또 용어에서 제가 아까 뭐 3분 정도 한다고 했는데 야, 단기 순익만 이제 반대는 뭡니까? 단기 손실 이렇게. 이익의 반대는 손실이란 말이었어요. 손실, 순실이 아니라 손실. 그럼 또 한꺼번에 말할 때는 당기 순 손익이란 말이에요. 손익. 손익은 뭐겠어요? 이익하고 손실을 한꺼번에 말할 때 당기 순 손익이라고 합니다. 이익여금을 반대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이익여금이란 말이에요. 결손금이란 말을 우리가 가끔 쓰죠. 그렇죠? 일상생활에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이익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어쨌든 그럼 조금 더 연습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였어. 2년도에 손익계산서는 역시 200억. 누적이 아니니까 손익계산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단기 거. 재무상태면 누적. 그래서 2년도에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당기손익이 200억 들어가 있고 2년도 말에 여기 이익영 자료에는 치면은 마이너스 100이니까 결손금 100억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결손금 100억. 예,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참 다양한데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뭐 계정 5가지다. 그 속에 계정 과목이 있다. 그 마지막에 1분만 이제 복습하고 마무리 짓죠. 중요한 거니까 복습까지 하죠. 저 복습 같은 거 얼른 안 하는데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 기업활동의 3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설명이냐면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설명. 설립할 때부터 은행한테 100억 빌렸다. 차입금 100억, 그 다음에 현금 100억, 그 다음에 주주한테 돈 빌렸다. 주주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 우리가 주주에서는 주주는 돈을 맡겼다. 회사라는 껍데기한테 돈을 맡겼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주주가 출자했다라는 말이고 어쨌든 주주라는 주인님이 회사라는 껍데기한테 돈을 맡기고 그런 다음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그럼 당기순이익이 쌓이고 이익여금 쌓이는 건데 이거 갖고 배당 주는 거예요. 나중에 향후에 주인들한테 주인이 주주죠.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향후 배당의 재원이 된다. 당연히 배당을 한다는 얘기는 이익여금 지금 뭐 20억 있어? 그 중에 뭐 일부를 주겠지만 배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익여금이 그만큼 줄게 되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요게 우리의 당기순이익 합계 우리 저축액인데 요거에서 일부를 주고 왜 일부만 주겠어요? 다 주면 또 회사라는 게 또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부 주고 뭐 나중에 뭐 일부를 좀 챙겨두고 이런 것이죠. 하여간에 이제 이러한 구조다. 그래서 재무활동까지 했고 그거 갖고 이제 자산을 취득하는 활동이 투자활동인데 투자를 하더라도 내역이 바뀌는 건지 자산 총계는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고 투자까지 했으니까 이제 장사를 해야지. 장사는 이제 손익계산서 쪽이고 뭐 정확한 이름은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인데 어쨌든 수익병 이익으로 생겼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인데 각각 정의는 2, 3교시 그때 가서 할 것이다. 오늘 뭐 하긴 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1년 뒤에 재무상태표인데 부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야, 1년 동안 이익 20 늘었어. 자산과 자본이 20억 는다. 왜냐면 재산이 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랑 별개가 아니라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의 합계가 이익여금이다. 이거 갖고 나중에 뭐 배당을 주게 된다. 그리고 뭐 배당 주게 되면 당연히 여기 뭐 줄지 않겠냐라는 그런 뭐 상식적인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당기순이익의 반대가 당기순 손실이고 두 개를 싸잡아서 얘기할 때는 손익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익하고 손실을 한꺼번에 말할 때. 그리고 마이너스 이익여금은 이제 결손금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에서 손익계산서는 기간 개념이고 재무상태표는 시점 개념이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얘는 손익계산서는 누적이 아니라 단기 거다.
그러니까 1년 뒤면 사라질 것이다. 재무상태표는 당연히 계속 쌓이는 것이다. 누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4시간 강의를 할 때쯤은 요거 베이스를 잘 닦아야 또 회계가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럼 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